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죠? 35세 여자. 35세 여자. 사업운. 사업운. 지금 현재 매장을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2월 달에 하나가 철수를 한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이 모자라니까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나를 더 할 수 있을지 다른 매장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다른 매장 추가가 하나가 돈이 모자란다 무슨 뜻이에요? 생활비가 모자라. 저 네, 생활비 매장. 남편은? 남편도 같이 이제 둘이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왜 철수를 해야 돼요? 이제 그 홈플러스 마트 정책 때문에요. 네. 그 마트 정책하고 브랜드 정책하고 안 맞으니까 빼라는 거겠죠. 장난 잘 됐는데. 네. 근데 그러면 다른 거라도 이렇게 전환 안 시켜줘요? 그거는 이제 그쪽 브랜드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라고. 뭐 그건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요. 2월 달에 철수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말리는 거네. 어떻게 보자면? 네. 권리금 같은 것도 다 못 받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매장 인테리어 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권리. 네. 권리 저 주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권리금은 여기가 글쎄요. 뭐, 새로 한 데는 이런 데는 권리금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소상공인의 비애라. 그리고 다른 매장을 더 하고 싶다. 저번에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내년 사업을 봤을 때 올해 초에 뭔가 제안을 받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게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초에 뭔가 이렇게 이게 빠지면서 그러면 제안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제 알아보자. 안 받을 상황이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처럼 네. 보이네. 이거는 이제 본인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자, 카드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카드 내용은 뭐 썩. 자, 1번. 이번 테라버스워드. 현재 이것 때문에 굉장히 네. 부담을 느끼고. 네, 생각보다 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네. 힘들어하고. 예, 방해하고 있는 거.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네,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게 방해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 네. 열심히 하려고. 완드가 열심히 하지만 계산이 좀 모자란 경우가 있거든요. 계산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톤이기도 해요. 3번. 저는 이거를 그냥 하던 걸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전하고 싶은 거죠. 네. 하던 거 계속도 계속이고 뭔가 좀 더 안정적인 것이란 느낌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 4번.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철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타워가는 막아지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이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막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니까요. 이거는 홈플러스하고 이 브랜드하고의 문제니까요. 아니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가능할 수 가능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타워 옆방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자리에서 브랜드를 바꾼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기를 희망을 하는 거죠 지금. 아, 이 사람도?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겠죠. 현재? 현재 그래서 불편하다. 불편한 상태. 네. 미래? 뭔가를 하게 되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 최리우스 어떤 느낌이 또 있냐면요, 그 이사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된 형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 내부에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레이아웃 자체를 다 바꾸면은 이사 갈 수도 있죠. 응. 네.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현재 7번 이게 좀 어렵던데요. 응? 이걸
고민 뭐 운운하다라는데 네. 이게 네. 지금 본인이 하니까 고민으로 네, 고민하다 아. 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아. 알아보고 있다 정도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렵지 않잖아요 아. 남들 보기엔 어때요? 남들 보기에는 좀 뭐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네. 모호하다 정해진 게 없다 두려워하는 거 자기가 이 매장을 뺏겨가지고 힘을 잃게 되는 거 그쵸 매장을 그러니까 삶의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게 다 망가지는 것 그런 게 두렵다. 10번이 더 힘들거든요. 10번. 예, 그래서 이게 데스 역방향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걸 체류를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지 반복되거나 새로 한 매장이 적자가 나거나 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나면 2번이 해석되기 시작해야 돼요. 어때요? 네, 그 뭔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방해가 된다고 그러죠. 그럼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뭔가 장사를 또 하나를 더 벌리는 것이 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톤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5년에 폐업 확률 80%라는데 아직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럼 80%가 망하고 누군가 80% 계속 채워주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될라는지 참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하는 게 이익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좀 다른 방편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네,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네,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 주세요.